자, 일단 동영상 다운하고 너는 프린트 잠깐 하고 있어. 애들 오는 대로 바로 바탕할 테니까. 알았어? 다음과 동화는 우리 지금 하다만 지난번에 봤으면 이거 미니고거 귀납법.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귀납법은 786번까지 내가 풀었던 거는 기억은 나. 알았어? 그럼 205페이지 다 질문 없니? 없어? 하나님 악수하는 거 이해했니 이제?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 206페이지 질문이야? 206페이지? 없구요. 없으시면 207페이지 질문? 207쪽 없으시면 208? 208 없고 209? 209 없으면 210? 10 없으면 211? 없으면 212? 800? 4번.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요놈이 성립함을 수학적 무슨 법으로? 귀납법으로 저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제일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1. 1일 때.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해가지고 3n 더하기 1분의 1까지니까 얘가 n에 1넣으면 어디까지? 4분의 1까지 더하는 게 되겠지. 그럼 걔가 얼마보다? 1보다 크다라는 건 바로 보였으니까 끝이 될 거고요. 다음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뭐 한다고 가정하자.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해놓고 그 식이 지금 현재 거기에는 표현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맞았죠? 그러면 지금처럼 보통의 문항을 여태까지 앞에 봤던 거는 표현을 해줬는데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먼저 뭐 하시라고? 쓰시라니까 항상. 됐니? 그러면 n이 k일 때라는 건 뭐 더하기 뭐 분의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쭉 가가지고 k 플러스가 아니라 3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게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여기까지가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 됐어? 다음 ak 플러스 1이 이제 우리가 n이 k 플러스 1일 때 요놈의 식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k 들어갈 자리에 얼마 n 들어갈 자리에 얼마를 k 플러스 1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얼마로 k 플러스 얼마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3분의 1 쭉 가서 맨 마지막에 3k 플러스 얼마 4분의 1 요놈 의식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에서 뭐하라고? 보이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의식기를 보여주는데 그 밑에 줄로 넘어오면서 등호, 는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더하기라고 나와있어? ak 더하기라고 나와있지. 그럼 ak 더하기라는 게 문제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A, K라고 해놨으니까 거기에 더 더해 나가는데 얘가 3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건 여기 3K 플러스 4분의 1까지 나와 있으니까 뒤에 들어가야 될 건 3K 플러스 얼마분의 2분의 1과 다음 3K 플러스 얼마분의 3분의 1과 그 다음 3K 플러스 얼마분의 4분의 1이 들어와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k 플러스 1분의 1이지만 요식에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k 플러스 1분의 1을 한 번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고등식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기억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바로 밑에 무슨 편? 한 편이란 말 들어왔잖아. 이 말이 들어오면 얘는 부등식에서 바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 하나 보여줘야 된다 그랬고요. 기존에 이렇게 쭉 나열한 과정과는 전혀 연결되는 과정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편 3K 플러스 2 곱하기 3K 플러스 2 곱하기 다음 3K 플러스 4라는 놈의 식기가 어쨌든 작대 3K 플러스 3의 뭐보다 전체 제곱보다
그러면 요 놈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때 얘에 대해서 지금 뭐를 이제 보이는 거냐면 3k 플러스 2 더하기 3k 플러스 4분의 1이 나보다 크냐라는 걸 이걸 보이라는 거지. 됐니? 그럼 나보다 크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k 플러스 4분의 1이 나보다 크다라는 걸 얘를 보이려면 이 새끼 써먹으라는 거야. 그럼 분수 나왔으면 뭐 하셔야 돼? 그렇지, 통분 가셔야지. 그럼 요 놈 시키가 어떻게 통분이 될 거냐면 당연히 분모는 3k 플러스 2하고 3k 플러스 뭐를? 4를 곱한 게 될 것이고 분자는 통분하게 되니까 몇 k 더하기? 6k 더하기 6 나올 거야. 됐어, 됐어. 근데 요 값이 누구보다? 이 값보다 뭐하다 그랬어? 작다 그랬지. 그럼 3k 플러스 2 곱하기 3k 플러스 4라는 건 3k 더하기 3의 제곱보단 작을 것이고 같은 식을 만들어주려면 분자는 뭘로? 6k 플러스 얼마? 6 나오면 되고 이 분자가 같은 상황에서 분모가 이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분수는 왼쪽에 있는 놈이 크겠지. 됐니?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갈? 나에 들어갈 식이 될 겁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게 나에 들어갈 거고 그때 AK가 1보다 크니까 기억은 하면서 그 다음 칸은 누구? 나로 끝났지요? 그럼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객관식이니까 뭐에 의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잖아. 얘는 그럼 뭐 곱하기 분자는? 2 곱하기 얼마? 3K 더하기 얼마? 3이니까 하나씩 어떻게 돼? 약분 나오면 3K 더하기 3분의 얼마로? 2로 정리되겠지요? 네, 됐니?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나희을 하시고 가야 뭐 그거 그대로 가야 되니까 3K 더하기 3분의 1 갖다 쓰시면 되겠네. 됐니? 다음 804번 말부터 쓰시면 다음 구 넘기셔가지고 뒷페이지. 너 뭐하느라고? 너도 과학해? 아니야. 너 과학 아니야? 일단 잠깐 프린트하고 있어라. 여기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11페이지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언니 여기까지만 됐지? 어. 뒷부분은 굳이 스탯스리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분하면 어쨌든 어쨌든 모의고사로 나올 테니까 요 뒤에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동작설명만 좀 해볼까? 완성형 증명가? 지금 동화는 17번, 18, 817, 818, 819, 21, 22 요렇게만 합시다. 이런 완성형 증명은 그래도 해볼 마음이니까 여기까지 좀 지랄 맞더라도 이건 한번 해봅시다. 동화하고 가오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817, 818, 819, 21, 22까지 갖다 줄게. 됐어? 그거를 지금 해보시면 되고요. 7시에 확보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잠깐 프린트 풀고 있자.
뭐 확률 아니야 지금? 뭐 질문한 거야? 17번이라며? 네. 좀 다른데. 뭔데? 뭐야? 그 조건부 확률이잖아. 확률. 21까지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8부터 26번까지 질문 없니? 없어? 오케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25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25번에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니은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뭐가 그랬냐면 표본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라 그랬지. 그거 밑줄. 그 얘기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하나의 표본공간 S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야. 표현이 얘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PA 더하기 PB라는 놈의 식기를 AB가 배반일 때 확인하라는 건 그 얘기는 어쨌든 저쨌든 A 합 B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는 뭐 더하기? PA 더하기 5에서 PB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는데 A와 B의 무슨 사건을? 곱사건 확률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하고 B가 뭐라 그랬어? 배반이니까 얘로 성립하겠지. 됐니?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얼마보다? 1보다 작고 나왔고 다음 얘가 얼마보다? 제거보다 뭐 할지 모르는 거 같습니다. 됐니?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표본공간 S라는 말이 빠지고 임의의 두 사건 A, B라고 하면 PA 자체가 즉 만약 임의의 두 사건 표본공간 S가 빠져 그럼 이건 전체 S, 하나의 그 전체 경우 중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P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제로와 얼마 사이? 1 사이. PB도 누구하고 누구 사이? 제로와 얼마 사이? 1 사이. 요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PA 더하기 PB는 제로와 2 사이도 나올 수는 있어요. 말에 따라서. 됐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 주의 조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셔서 27번부터 32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으시고요. 없으시면 넘기셔서
33번부터 37번까지 질문. 이것도 없고요. 다음 없으면 넘기셔서 다음에 38번부터 42번까지 중에 질문. 언니, 그러면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41번 잠깐만 보시고요. 41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세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뭐라고 한다면 A, B, C라고 한다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뭐가 아닌 0이 아닐 뭐 구하여라? 확률 구하여라. 그러면 A 마이너스 B와 41번에선 다음에 B 마이너스 C를 뭐한 게? 곱한 게 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만 B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B하고 C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돼야 돼? 이거라고 합니다. 표현이 이해갔냐? 간냐? 둘 다 동시 성립돼야 되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거라 그리고라는 건 얘는 무슨 사건? 곱사건. 그렇지, 곱사건으로 봐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렇게 되면 경우를 따지는 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장 따지기 쉬운 걸로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랑 B랑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고 다음 B랑 C랑 같은 사건을 예를 들어 B라고 하면 얘는 누구와 A의 여사건과 다음에 B의 무슨 사건에 여사건의 무슨 사건? 곱사건. 이거에 뭐 구하여라? 확률 구하여라. 표현 이해갔어? 그럼 얘 확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확률은 그럼 얘는 무슨 법칙 써서 드모르만 써서 전체 여집합이랑 같이 됐니?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이 확률을 뭐 해버리시는 게? 요 확률을 뭐 하시는 게? 빼시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마찬가지로 고개 적용이 되는 게 40번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류는 해석잘 하셔야 됩니다. 40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 A, 집합 X, 집합 Y 임의의 하나로 정하는데 F1과 F2를 뭐 하는 게? 곱한 게 얼마야? 0이지. 그럼 얘가 제로 나오는 경우는 F1이 얼마? 0. F2가 얼마? 0. 얘네들의 연결이 뭘로 연결돼야 돼? 또는 이죠. 이때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건 또는이니까 이 경우는 A,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얘 사건을 뭐라고 하면? B라고 하면 A와 B의 무슨 사건? 합사건으로 가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어?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시면서 여사건의 확률을 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다음 22페이지에 47번까지 질문이요. 질문 없니? 오케이. 없으시면 넘기셔서 오케이. 이렇게 치네요 확률은. 다음 주 월요일날 조건방에 가서 풀어오세요. 됐어? 조건방률이랑 동일, 거기에 마지막 표준수니까 그거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요건 조건방률 답입니다.
바로 갖다 드릴 테니까. 안 풀어볼 거야?